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논의를 증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언코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inspect value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냥 inspect valu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왜 곤란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value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value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2-2다. 2-2. 이렇게 됩니다. 혹은 뭐 다른 말로 value가 4일 수도 있고, 혹은 value가 지금 같이는 어떤 hello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한 부분이네요. 어쨌거나 좀 이따 설명 드릴 겁니다. quote do 해서 value라고 하면은 이런 게 return 돼서 나온다고 했었어요.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헬로우면은 그냥 헬로우가 나오기도록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헬로우가. 그러니까 쿼터 2에서 밸류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쿼터 2에서 IO puts value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쿼터는 이걸로부터 뭘 만들어내죠? AST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죠? 근데 value라고 하는 것은 AST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IO put 어떻게 넣는지 볼까요? 이렇게 넣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value 자체도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서 봤던 요런 형태의 AST를 만들어내게 되고 IO도 만들어내고 PUT도 만들어내고 뒤에 점도 만들어내고 해서 이게 엮이고 엮여서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신텍스 트리라고 합니다. 요게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IO PUT에서 이 value는 지금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hello잖아요. hello가 이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qt2에 IO put에서 hello 요것의 AST 요런 AST를 원하는 거예요. 요런 밸류가 넣었을 때 이 밸류가 값이 뭐로 돼 있나요? 밸류가 hello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밸류에서 hello가 들어가서 hello가 출력되도록 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으로서 의도하는 바는 요러한 형태 이런 형태의 AST가 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ST와 위에 있는 AST가 달라요. 다르죠? 그죠? 어디가 다른가 다시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같고 그렇죠? 뒷부분이 다릅니다. 뒷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OPUT value 했을 때는 이 value가 hello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llo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밸류를 이런 형식으로 출력되게끔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unquote입니다. 여기다가 unquote 하고 밸류를 넣어주면 놀랍게도 위에 있는 연습과 완전히 동일한 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unquote 가는 것은 quote를 두 번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지.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 그렇진 않지만은 얼핏 그것과 유사하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value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걸 quote를 하게 되면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value를 그죠? value를 quote를 하지 말고 value에 담겨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이 unquote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 자리에는 이 hello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quote 2를 할 때는 먼저 unquote부터 먼저 실행을 합니다. quote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내에 unquote가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해요. 요걸 실행을 해서 요것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바꿔준 다음에 IO put과 얘를 합쳐서 quote를 해서 신텍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AST를. 그러니까 이러한 AST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밸류 어떤 전처리, 전처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베리어블에 담겨 있는 값을 쿼터를 하기 전에 먼저 불러오는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그죠? 프리프로세싱의 의미가 강하죠. 그죠? 프리프로세싱. 밸류를 두 번 밸류를 두 번 그리고 밸류 자체를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밸류에 담겨 있는 값을 미리 당겨 와서 불러와서 밸류에 있는 값을 미리 요것을 가져와서 요 녀석을 이 자리에 넣고 그런 다음에 IOF과 EA를 합쳐서 쿼터 AST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금 예제 있잖아요. 요걸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걸 보시면은 그림이 아마 머릿속에 좀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게 쿼터와 언쿼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여러 개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보죠. 그 밑에 이번에는 요런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요런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매크로입니다. 넘버즈를 받아요. 넘버즈 메이커 메서드 해서 요게 요 넘버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남 맵 넘버즈. 이남에서 넘버즈 맵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넘버에 대해서 쿼터 두 요걸 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에 대해서 먼저 요게 진행되고 다음에 2에 대해서 요게 진행되겠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보시면 unquote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say 다음에 number 이번에 number 첫 번째는 들어가는 게 1이죠. 그죠? 그럼 1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say 1이 됩니다. say 1 그것을 unquote를 한 겁니다. unquote를 한 것은 좀 전에는 variable 좀 전에 얘는 뭐였나요? variable인 value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 자리 그것을 요것을 자리를 취하려 했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variable이 number에 있는 값 1이죠. 1을 가져와서 그 1로서 say1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아톰이 되죠. 아톰이 되어서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 IOPUT에서도 number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죠? 1이잖아요. 1. 1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언쿼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남 자체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AST를 만들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펑션 이름이 이런 형식의 펑션 이름이 되겠죠. 이거는 펑션 이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펑션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펑션을 만들어내는 매크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IOPUT 하는 것도 우리가 이 num을 unquote 하지 않으면 num이 이런 형식으로 표시될 거 아니에요. value 대신에 num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tuple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tuple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nquote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다시 한번 ix 하고 다음에 import 이전에 했었나요? import my macro 그리고 run 그리고 run 해서 run 하면은 1, 2가 나왔습니다. 그죠? 1, 2가 자, say1 호출해서 요게 실행됐죠? 1 say2를 해서 2가 나왔죠? say1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넣느냐는 거죠. say1은 make method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두 개의 펑션이 만들어져서 두 개의 펑션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compile time이니까 compile time에 이미 이 두 개의 펑션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얘 대신에 make method라고 하는 이 문장 대신에 두 개의 펑션 하나는 say1 하나는 say2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C1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1이 출력되고 C2로 호출하게 되면 2가 나와요. 이건 클로즈죠. 그죠? 클로즈.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서 이 펑션은 클로즈예요. 이걸 넘버를 기억하잖아요. 이 펑션이. 그죠? 그래서 num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 이 자리에 num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이해가 될 때까지 곰곰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게시판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코드 이베레이티드 이남맵에서 요게 코드 이벨 코티드입니다. 코드 이벨 코티 이게 뭐냐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2 더하기 2를 AST로 만들 수 있다면 AST로부터 2 더하기 2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거꾸로. 그죠? 이게 바로 거꾸로 뽑아내는 겁니다. 먼저 쿼터에서 요거 해볼까요? 자, 쿼터 복사를 여기까지 하고 자, 붙였습니다. 쿼터 2 하면 요런 게 나왔죠. 여기. 그죠? 요것을 반대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죠. 1, 2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얘가 만들어내는 것이 얘입니다. 그죠? 얘가 또 만들어내는 것은 뭐 또 다른 뭐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시 거꾸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돌리게 되면 IOPUT1이 나오고 IOPUT2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1,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IOPUT의 결과 첫 번째 결과가 OK가 되고 두 번째 것의 결과가 OK가 되고 따라서 OK가 두 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은 요 부분만 딱 됐어. 되고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만큼이네요.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 이걸 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 그러니까 AST를 만들어낸 과정과 정반대로 AST로부터 원래의 코드를 뽑아내는 것이 코드 이벨 코티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ST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주얼라이징해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if true do 1 plus 2 그러니까 quote 투 해서 if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if true 2 1 플러스 2라고 하는 이것을 이란 문장이죠. 이란 코드로 AST로 바꿔보자입니다. AST 바꾸면 이런 게 나와요. if가 나오고 다음에 뭐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 투플입니다. 항상 세 개의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투플이에요.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그리고 세 번째 엘리먼트. 그죠? 세 번째 엘리먼트도 사실 보니까 투플이죠.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그죠? 그러니까 투플 속에 투플 속에 투플 세 번째 거 요거는 투플은 아닙니다. 투플은 아니고 리스트. 그렇죠? 리스트로서 지금 그렇죠? 트루 첫 번째 것이고 혹시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죠. 조금 헷갈리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if 다음에 line1으로 돼 있는데 line1이 우리는 line1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context import 쭉 돼 있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지워 넣읍시다. 아, 지울 수가 없네. 복사를 했어. 여기다 적자. 얘는 지워버리고 라인 1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워버리자. 그러면은 투펄이 보시면은 요게 요 녀석이죠. 요게 하나의 투펄입니다. 보시면 그죠?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이해되시죠? 요게 하나의 투펄이고 그리고 또 if 이것도 투펄이에요. 요것도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그렇죠? 세 번째 엘리먼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엘리먼트는 첫 번째는 true이고 두 번째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요 리스트가 하나 있죠. 리스트. 첫 번째는 true. 이것은 투플은 아니에요. 그죠? 두 개의 투플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투플로만 되어 있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투플도 있고 투플 속에 투플 아닌 것이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if line 1 true 있고 do 해서 뭐 해서 또 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각형이 좀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각형이 있죠. 이게 투플입니다.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투플이고 또 안쪽에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각형, 제일 작은 사각형이 있죠. 이건 역시도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투플입니다. 그죠? 이게 AST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AST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희미한 사각형이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게 AST라고 하는 구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뭐 입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크로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한번 계속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7~8번 정도의 에피소드를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